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자, 오늘의 3분 리뷰. 자, 오늘의 이제 롯데리아의 신제품 티렉스 버거. 와우, 티렉스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 자, 비주얼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까고 봅니다. 네, 까고 봅니다. 와우. 와, 이거 굵직한 패티. 이게 닭다리, 닭 통다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패티가 얼마나 크지? 그 빵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네. 와, 이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봐요, 이제 양상추랑 이제 무슨 크림, 어니언 크림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니언 크림 소스. 네, 그리고 요 닭다리 살. 그리고 요 밑에 피클. 네,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티렉스나 이거 랩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봅시다. 자, 일단 먹어봅시다. 굉장히 크네요. 근데 안에 진짜 별로 없어도 이 닭다리 살 자체가 간하고 다 재였네요. 닭다리가 굉장히 간이 세요. 그리고 이제 닭다리다 보니까 좀 맘스터치 사이버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와, 소스랑 같이 또 먹으니까 그 맘스터치 맛이 나네. 소스가 그 어니언, 양파, 양파랑 그 굉장히 시큼 상큼한 맛. 그리고 뭔가 달콤하고 많은 맛들이 나네요. 아, 그래, 통 닭다리살이랑 약간 퍽퍽하기보다는 좀 쫀득쫀득하네요. 아, 그건 그러네요. 촉촉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롯데리아 버거랑 나는 게 오이 피클. 피클이 들어있네요. 피클 같은 거는 보통 그 1500원짜리 햄버거에 보통 들어있는데, 그렇죠, 티렉스 버거에 들어있네요. 형은 이제 이거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드시네요? 이거 뭐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뺄 수도 없고 탁치고 먹겠습니다. 그 사이버거도 피클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엄청 비슷해요. 근데 이게 다른 점 있다면 이제 살을 밖으로 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맞아요. 이게 단품이 이제 3,500원. 불고기 버거보다 싸죠? 불고기 버거보다 싸요. 세트가 5,600원. 아, 불고기보다 똑같나? 새우버거보다 쌌나? 새우버거보다 싸고 불고기버거보다 싸요. 아, 그래요? 더 싸요. 완전 가성비 제품. 맛있어. 무자비한 놈이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네, 무자비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자비는 있습니다. 패티가 이게 닭다리살 후추, 후추간이 되어 있고 굉장히 짭조름합니다. 아, 후추간에서 약간의 매콤함도 있습니다. 아, 최고 것 같아. 그리고 닭다리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뭐죠? 아, 그리고 양파도 들어있네, 양파도. 아, 맞아. 이 어니언 소스에 실제 양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알싸한 맛이 돕니다. 그렇죠.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리뷰는 거의 사실상 끝났습니다. 3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일단 맛있어요. 촉촉하네요. 이거 보시면 살이 촉촉합니다.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